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던 중 택시에서부터 듣게 된 수상한 이야기. 아직 젊으셔서 모르지만 정말 방 한 칸 얻을 데가 없으면 많이 와요. 네. 여기가 집값이 제일 싸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요? 이쪽 왼쪽으로. 그럼 여기 살러 들어오신 한국인분들은 되게 좀 상황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살다가 이쪽 쪽으로 이사를 하신 분들은 네네. 정말 사업이 완전 쫄딱 망했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서울시에 위치한 한 빌라. 반지하에 살고 있는 조금 특별한 주인공. 바로 게이 유튜버 강학두 씨다. 학두 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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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추한 곳에 잘 오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너무 아늑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사 오셨나봐요. 맞아요. 저는 집주인이랑 싸워갖고 여기는 화장실인데 제 방보다 커요. 짱 크죠? 네. 이거 이렇게 화장품도 있고 옷도 이렇게 걸려져 있고 여기는 침실.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사드릴까요? 한때는 카페를 차릴 정도로 잘 나갔던 그 지금 그에게 남은 건 반지하 믹스커피뿐이다. 헬스를 갔다가 다 혼자 밥을 먹고 집에 와서 애니를 보다가 내 랜덤으로 방송 시간을 하니까 그때쯤 이제 방송을 하게 되죠. 말을 더듬는 건 반지하의 여파일까? 이거 정보인데 이거 세제 이렇게 묻혀서 이런 동그란 거 닦기에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뭐 변기 닦는 거 아니에요? 어느새 그는 살림의 달인이 되었다. 그럼 요즘 유튜브 수입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최근에 한 100 다시 시작해서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잠수 한 넉 달, 여섯 달? 전 옛날처럼 수입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는 막 3, 4천? 근데 이렇게 막 무너졌어요. 아, 그래서 파출 알아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파출 뭐요? 사장으로 찾았던 인력 삼수였건만 이제는 일을 구하러 찾아간다. 네. 그러면은 과거 카페 운영하셨을 때 수입이 네. 어떻게? 그때는 못 쓸 정도였어요. 카페 매출, 연 매출이 한 그때는 1억 7천? 1억 2억? 그 정도? 근데 카페 접고 그냥 너무 이게 카페를 차리니까 막 좀 알잖아요. 막 극성 시청자? 그런 애들이 와갖고 자꾸 장사 방해하고 이러길래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장사를 접자. 그냥 그렇게 나왔죠. 커피맛 어때요? 저는 오늘도 그는 여기다가 놔요. 인터넷 방송을 킨다. 아,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서 바로바로 차단하려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딱 이렇게 해놔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0만 구독자 강학두의 방송은 과연 어떨까? 화요일전이요. 반가워. 예전과는 다르게 활기를 잃은 채팅창. 올라오지 않는 채팅창에 학두 씨는 멋쩍기만 하다. 네샤가 귀신이네. 유튜버 카건의 깜짝 등장으로 갑자기 시청자가 수백 명이 됐다. 웃음을 찾은 학두 씨. 학두 씨에게 오늘만큼은 크리스마스다. 한번 가봐요. 러버 세상이라. 광희 씨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 성형을 혹시 얼마나 하셨고 지금까지 비용이 총 얼마인지. 한 제가 생각하기엔 30회? 30회인데 이거는 대략적인 거고 더 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저는 이제 유튜버를 하잖아요. 금액이 좀 싸게 해서 비용은 진짜 3천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유튜버니까 좀 세일 받아갖고 이렇게 하고. 아, 유튜버라고 밝히면 세일해줘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사전 통보 하에 이제 간호사 분들 중에서 어머 학두님 이러면 이제 바로 원장실로 가갖고 이제 얘기 나눠주고 잘 홍보해주세요 이러고 상영해주고 그런. 그거는 몇 살 때 처음 하셨어요? 저 딱 20살 때. 20살 때 그럼 코를 하신 거예요? 네. 딱 300이래요. 지금은 그럼 몇 회차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이제 서른둘, 셋? 또 고치고 싶은 데가 혹시 있으세요? 45도 광대 검색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상임수 오기 전에 45도 광대 이렇게 여기 이거를 갈고 싶어서 지금. 근데 옛날에는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얼굴이 망가져가는 것 같아갖고. 옛날에 2002년 전이 제일 리즈였거든요. 월드컵 할 때요? 2001년 그때가 얼굴이 리즈였는데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아 악만 남았죠 뭐 얼굴에. 어깨 지방이 식했는데 생착이 안 돼갖고 없어지고. 정신과 약 같은 거 드시는 게 있으신지. 저는 대학병원에서 약봉지를 받아요. 애들이 물어갈까봐 깡아치 애들이 이게 한 알이거든요. 한 달치씩 받으도. 네, 한 달치씩 이렇게. 아 이게 하루예요? 네. 수십 개는 돼 보이는 알이야. 병명은 어떤 거? 우울증이랑 공황장애랑 수면장애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원래 좀 방송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막 이런 날도 있고 막 저런 날도 있고 이런데 막 악플 달리는 날들은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었던 악플 같은 것들. 사기꾼이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오늘 사기꾼 맞지 않아? 아니. 근데 진실은 침묵할 뿐. 얘기 뭐 이제 사기꾼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인 것 같아요. 혹시 정신과 병명 중에 허언증도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무슨 일 하시면서 유튜브 겸업하시는 거예요? 방송만 해요. 근데 아까 방송 수입이 100만 원이시라고. 아마 달러로 해서 한 130만 원 될걸요? 그럼 30만 원의 이득이네요. 그렇죠. 근데 진즉에 좀 얼마 정도 모아놔갖고 그랬는데 이제 뭐 변호사 비용으로 다 쓰고 막 그랬었죠. 그 다시 유흥 쪽 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냥 유흥은 나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니까. 뭐 유튜브에서 아직도 뭐 이제 하긴 사기꾼이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고 그거 저격하는 유튜버도 있었잖아요. 네. 그냥 입 다물고 살아야죠 뭐 이제. 근데 입 다물면은 사실 사기꾼 이미지는 벗겨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벗겨지지 않죠. 근데 사실 뭐 이제 말을 못하는 상황도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저는 지금 말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욕먹고 있어요. 제가 먹는 약이 많잖아요. 제가 우울증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한 1년 쉬었어요. 하는 것 같지도 않게 했어요. 뭐 30분 켰다가 끄고 그냥 수입도 줄어들고 매니저도 이제 관두고 월급을 못 주니까 편집자들도 떠나고. 과거에는 라이브 방송 하셨을 때 1500명, 1600명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은 혹시 몇 명이나? 80명? 어떡하죠 저? 그렇게 떠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기꾼 이미지가 있어서? 네. 채팅 올라오는 속도도 느리시잖아요. 네. 방송하면은 채팅이 안 올라오면 방송인 입장에선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냥 오늘 방송 망했구나 약간 이런. 나에게 네이트판이라 하면 안 될 일, 시작도 안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들어가면 안 될 일. 혹시 뭐 요즘 사람은 만나고 계신가요? 이렇게 일할 게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손절 아닌 이제 아예 친구가 없어진 상태예요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니고 친구는 있는데 연락은 안 하냐. 혹시 친구한테 통화해 주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저작권 때문에. 아 괜찮아. 오늘따라 안 받네요. 다른 친구 걸어볼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혹시 친구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친구란 영원한 것. 10년 뒤에 혹시 자신은 어떻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돈만 존나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돈의 서러움을 좀 느꼈어요 사실. 돈의 서러움을 좀 많이 느껴갖고 그냥 돈만 엄청 모으고 그냥 아껴 쓰고 살고 막 그러고 싶어요. 전성기 때에 비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냥 나왔다 하면은 몇몇 애들이 막 달라붙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저도 돈이 있었으니까 돈을 막 쓰니까 애들이 따라온 것 같은데, 계산 제가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그게 내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얘네가 즐길 거리가, 이제 공짜로 즐길 거리가 생기니까 좋은 거구나, 그냥 그 생각이 들었죠. 그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으시다면? 고마운 줄 알아요 이 새끼야.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니네들이 번 돈으로 좀 써, 씨발 새끼들아. 혹시 전화해서 술값 내준 것 좀 돌려달라. 네, 이제 와서 말하기 미안한데 3만 원만 그때 많이 나와가지고. 아, 그럴 사람 지금 있을까?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코어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잘해줄게, 돌아와. 잘해줄게. 잘해줄게, 돌아와. 지금 키우는 강아지들은 혹시 평생 함께 하실 거죠? 네, 평생 함께 할 겁니다. 이 강아지들은 본가 강아지예요. 아, 혹시 꽃자님한테는 언제 손절 당하셨는지? 손절 안 당했어요. 지금도 연락 자주 하고 있는 누나입니다. 그럼 혹시 전화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 이 누나가 전화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혹시 피노키오라서 거짓말을 하면 코가 계속 자라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집에 들어올 때랑 인터뷰하고 있을 때랑 코가 달라가지고. 코가 자랐나요? 제가 느끼기엔 주관적인. 그러면 혹시 그 KBS 공채 출신 개그맨분한테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중안부 긴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발 나랑 엮이지 좀 말아줘. 나랑 엮이지 말고 너 인생 살아 제발. 알았지? 알았지? 구독자분들이 물어봐 달랬는데 네. 요즘 썸네일이 맨날 똑같다고. 혹시 편집자가 잘렸냐고. 편집자가 제 저예요. 어? 이제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자는 것만 보고 저희.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학도 씨의 일거가 끝이 났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남자친구분은 안 계세요? 남자친구 없어요. 최근에 언제 연애하셨는지? 1년 전이요. 용기 잃지 마시고 정말 비록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성형도 실패했고 모든 팬들도 떠났고 돈도 직업도 채널도 다 잃었지만. 아니요, 저희 가겠습니다. 아니 외로워서 제가. 아니요. 불편해가지고 저희가.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아, 저희들이 갈게요. 아니에요. 같이 가요. 쇼츠가 근데 유튜브랑 관련이 있어요, 사실? 아, 그렇죠. 그 CD로 앙톡하게 된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앙톡으로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게? 근데 아까 침대에 누우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외로워요. 많이 외로운 거니까 파양당한 강아지처럼 따라오는 학도 씨. 나랑 떨어지지 말아주세요. 저 새끼 계속 막 알고리즘 먹어봐. 씨발 나도 먹는데. 같이 가요. 저 여기서 택시 부르러 갈 거예요. 아니에요. 네. 좀 더 내려가셔야 돼요. 씨발 언제 버스 타러 가는 거야? 저 새끼 발음이 좀 이상해. 저 새끼 약이 무슨 시리얼이야. 저 정도 알약이면 우유에 타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저거 먹으면 하루 종일 그냥 멍해질 것 같은데. 사람 그리워가지고 부른 것 같은데, 우리.